이것이 무엇이냐? 네, 바로 토로망치입니다. 토로망치. 와, 이게 정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게 어디를 뜯어야지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건가? 지금 진짜 멋지다. 오, 야. 오, 야, 진짜 멋지다. 와, 이 기스 나면 안 되니까. 오, 야, 폼 난다. 야, 진짜 멋지네. 야, 올해, 11번째, 거미 싸움대 우승 상품입니다. 와, 정말 폼 나네요. 자. 모델을 잠깐만 불러서 한번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 야, 진짜 안 들려? 어, 진짜 못 들겠어? 진짜 무거운데. 어, 좋아서 한 손으로는 못 들겠어? 어, 한 손으로는 못 들겠어. 한 손으로 들면 이거 된다, 진짜. 어, 두 손을 잡아. 깨지면 안 돼. 깨지면 망하는 거야. 됐어, 어때? 어, 두 손으로 잡아서 놓치면 안 돼. 큰일 나. 야, 이거 무게가 엄청나 진짜. 어, 이걸로 한번 이거 한번 너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지. 자, 이게 야생에 있는 한국 깔때기 거물, 깔때기 거미의 깔때기 거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물들인데 이거를 찾으러 여러분들이 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낮에는 숨어 있어 가지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냥 저는 집 가까운 곳에서 채집하기를 권합니다. 네, 안에 보이시죠? 보통 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암컷이죠, 안에 있는 게. 자, 보이시죠? 예, 예. 아, 이게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수컷입니다.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내면 돼요. 돌려서. 어? 아이, 숨어 들어가 버렸네. 이번에는 수컷입니다. 수컷 드더미 다리가 선명해 보이시죠? 네.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죠? 네. 수컷입니다, 수컷. 네.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대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 한국 깔때기 거미 수컷을 두 마리를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에 소싸움하고 똑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두 마리가 안 붙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번 붙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닿았다가 도망가는 쪽이 지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작해 볼까? 자, 누가 센지. 자, 붙었죠?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긴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오, 자, 얘가 진 거예요. 그죠? 바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너무 빠른 순간에 결정이 나는데. 자, 보세요. 붙었죠? 자, 누가 진 겁니까? 예, 얘가 졌죠. 예. 자, 얘가 진 겁니다. 자, 이렇게 거미 싸움대에는 뭐 서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잘했어. 자, 우리 이제 11번째 거미 싸움 대회. 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벌레 탐구생활 선생입니다. 아,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미 그 공지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11번째 거미싸움 대회 일정이 잡혔어요. 10월 13일 토요일이에요. 장소는 동두천 종합운동장. 예. 거기서 그 오전에까지 오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조기 마감될 것 같아요. 인기가 있어서. 그 한국 깔때기 거미로 대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 깔때기 거미를 채집해서 오세요. 여러분들이 채집해가지고 집에서 좀 데리고 있다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바로 채집했을 때는 싸움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두고 보니까 싸움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들이 한몇 마리를 채집한 다음에, 채집하는 방법은 제가 저기 공개를 해놨으니까 집 주변에 뭐 으석한 그 돌틈 사이에 가면은 깔때기 거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채집해서 오시면은, 채집해 오신 분들께는 제가 또 따로 어떤 선물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승하시는 분께는 이 토로망치예요. 이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거. 주인공이 좀 돼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